저는 MVP 한 안준영이고, 쉬는 이번에 이제 재정비 시간에 저는 이제 많이 안 쉬었고 그냥 솔로랭크 하거나 그냥 거의 잤던 것 같아요. 혹은 탑게임 조금 했고 하고 그 다음 솔로랭크 좀 허무하게 보낸 것 같아요. 저는 좀 간단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은 절대 가기 싫고 그것도 좀 이제 시간 낭비를 한 것 같아요. 좀 이제 저희는 그 승강전 연습을 아예 다른 버전으로 지금 패치가 아예 달라서 연습도 이제 그거대로 안 되고 뭐 살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두 번 다신 가기 싫어요. 일단은 RNG 쪽이 확실히 잘하더라고. 제가 그 시아오 선수도 제가 뭔가 질 것 같은 구도인데도 잘 이기더라도 이기더라고요. 팀적으로 막 잘 활용해서 그냥 걔가 일단은 솔로랭크를 잘 하고 이기는 법을 알아요. 솔로랭크 그것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좀 그런 게 있어요. 지면 이제 그 아이디 안 하고 다른 아이디로 가고 좀 연승 기분을 탈 때 그때 계속 하고 좀 지면 이제 다른 아이디를 해서 좀 기분을 푼다랄까? 좀 다시 새로운 느낌으로 하는 느낌으로 해요.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일단 썸머 시즌 때 막 엄청 잘할 것 같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승강전은 안 가지 않을까. 잘할 거라. 그리핀 잘하는 팀인데 잘하거든요. 근데 이제 좀 이제 그래도 무대 경험이 적잖아요. 경험? 그게 적으니까 그거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. 그냥 바꿔보고 싶었어요. 일단은 처음 바꿨을 때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마도 이제 좀 실감 나죠. 이제 좀 빡세겠네 하면서 이제 잠 좀 못 자겠네 하면서 이제 연습해야죠. 당연히 아쉽죠. 한국을 대표로 나간다는 게 엄청 자랑스럽고 좋은 거니까 일단은 킹존을 이기고 싶어요. 킹존 이유가 있다면? 일단은 1위였고 킹존으로 바뀌고 이제 이겨본 적이 없어서 꼭 이겨보고 싶어요. 뭐 최고 목표는 당연히 그냥 롤드컵 가보는 거. 해외 대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. 잘해가지고 성적 좋아가지고 롤드컵이든 네? 그러니까 또 나가보고 싶어요. 그 경험이 재밌어요. 해외에서 하는 게 팀 분위기는 평범한 것 같아요. 엄청 좋다도 아니고 엄청 나쁘다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목표를 높게 잡았거든요. 원래 목표는 높게 잡는 거라 들었는데 높게 잡으니까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5등으로 잡아볼게요. 이거. 목표 5등. 일단 서머 시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준비 기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팀들 이제 박살 내버리는 플레이를 보여드릴 테니까 MVP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